연기를 봤는데 그 힘이 계속 받으니까 연기가 가속이 붙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가속이 붙으니까 빠른 속도로 위로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닫힌 건물에서는 뭐 그게 크게 효과를 볼수 없지만은 큰 고층 건물, 예를 들어서 뭐 200m 이상 되는 큰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계속 가속이 되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기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화재로 뜨거워진 공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초고층 빌딩의 굴뚝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보면 연기가 33층까지 올라가는데 4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한다. 문제가 더 심각한 건 연기의 이동 경로가 사람들의 피난 통로와 정확하게 겹친다는 것이다. 초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 중 하나가 급기 댐퍼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화재 현장의 연기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시스템이다.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공기를 공급해서 압력을 높여주면 그 공간에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연기가 차단된 그 공간은 피난처가 될 수 있다. 기 댐퍼는 연기를 못 나오도록 하는 공기로서 연기를 못 나오도록 하는 장치인데 급기 댐퍼가 없으면 화재가 발생하면 온도 상승과 더불어서 압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기가 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차가운 공기보다가 가볍기 때문에 위층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평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연기가 이동되는 것을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이제 우려된다고 볼 수 있죠. 초고층 빌딩은 설계 단계부터 소방과학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피난 안전층은 필수 요소다. 피난 안전층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안전지역이다. 예, 여기서부터는 피난층의 그 실내 승강기홀입니다. 요 문을 안쪽으로 해서 피난 동선이 구획이 되고 있고, 이 안으로 대피를 하시게 되면은 평상시에 그 닫혀있던 요 방화문이 자동으로 화재 접수와 동시에 작동을 해서 자동으로 코스되면서 요 옆에 있는 그 배연 배기 급기 댐퍼에서 신선한 바람이 공급되면서 실내에서 대피하는 대피자들이 안전하게 호흡을 하면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피난 안전층의 도입을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재연 경계벽. 연기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장치다. 연기는 위로 상승해 천장을 타고 퍼지는 성질을 갖는다. 이 재연벽은 잠시나마 연기를 잡아두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화재가 나면 연기 확산을 지연시키는 것 못지않게 빠른 시간 내 사람들을 피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기존 피난 유도등은 연기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짙은 연기 속에서도 사람들을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피난 유도선이다. 최근엔 LED 타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OLED 타입의 피난 유도선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발광 시트는 면 발광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께가 종이 정도의 두께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LED도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하로는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발광 시트는 그보다도 훨씬 얇은 종이와 같은 그런 면 발광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난 유도선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난 유도선에 적용되는 기술은 햇빛이나 조명빛을 받아서 그 빛을 축적했다가 반사시키는 축광형도 있고 자체 전원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형도 있다. 최근에 각광받는 것은 발광형이다. 같은 상황에서 발광 정도를 측정한 결과 발광형은 축광형에 비해 120배 이상 밝았다. 피난 유도선에 발광형 OLED 시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플래시오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플래시오버가 오기 전에 불을 끄는 것이 정답이다. 스피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분무수 소화 시스템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소화 장비다. 같은 규모의 유류 화재 상황을 연출해봤다. 미분무수 소화 시스템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59초가 걸렸다. 그런데 물을 사용한 일반 소화제는 3분 49초 만에 불을 껐다. 같은 물인데 소화 시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그 비밀은 미세 분무 방식이란 기술에 있다. 미세 분무 방식이란 기존의 물 알갱이를 잘게 쪼개서 사이즈를 줄이는 기술인데 그 크기는 기존 물 알갱이에 비해 8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다. 미분무수 소화 시스템은 어떤 원리로 불을 끌까? 일단 물 알갱이들이 화염 주위에 달라붙어서 복사열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 알갱이가 작을수록 화재 진압 효과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미분무수 시스템의 경우에는 알갱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가 주변에 있는 화재의 로부터 발생된 열에 의해서 쉽게 증발하게 됩니다. 증발하게 되면은 화재 표면 근처에서는 순간적으로 화재 표면을 덮어서 질식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수